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오늘은 음계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앞서 여러 기초음악 이론들과 음정들을 거쳐 드디어 음계까지 왔습니다. 음계란 한 음을 기초로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음열을 의미하며 이렇게 쌓아지는 음계의 구성음들은 음악의 선율이나 화성의 기본적인 음들이 되어서 음악 작품이 만들어질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됩니다. 음계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한 작품을 읽을 때에도 음계를 정확하게 알고 읽어야 그 작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작곡가들이 한 곡을 만들 때도 음계를 정해놓고 만들기 때문에 음계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만큼 꼭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동서양의 각 시대를 통하여 음악에 응용된 음계의 수는 수없이 많으나 과거 여러 세기 동안 서양 음악의 근간이 되었던 음계는 장음계와 관음계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장음계, 우리는 이것을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장음계의 변형 또는 응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단음계는 마이너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장음계는 보통 듣기 편한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음계는 반대로 듣기 조금 껄끄럽거나 들었을 때 슬픈 느낌이나 화나는 느낌이 드는 음악을 단음계라고 합니다. 장음계와 단음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겠고요. 오늘은 음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